전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 김정춘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전국의 크고 작은 지방정부와 수장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안정열 안성시의 의장의 취임 1년과 포부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번 열린 의회에서 저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안성시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나요? 아, 다행히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피해를 좀 덜 봤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선제적 대응을 잘하셨나 보네요. 네. 네. 아, 먼저 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한 지 1년이 지나고 지금 네. 2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지난 1년 동안 소회를 전한다면요? 네.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협치되지 않고 의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도 못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민생을 돌봐했지만 정책과 행정에 대한 인식과 견해의 차이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반면 교사로 삼아 앞으로 남은 3년의 기간 동안 우리 안성시 민생을 안정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안성시의회가 많은 의정 활동 등을 해왔는데요. 안성시의회 운영을 평가하신다면요? 나를 제외한 우리 8대 의원님들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규 정치인들입니다. 많은 시민의 지지를 얻어 시의원이 되었지만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것이 태산같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을 평가하자면 기다리고 공부하는 인내와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으로 의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내부적으로는 의원 각각이 안성시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오로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여야 의원들이 화합이 중요합니다.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원 서로가 대면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여러 차례 만들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집행부와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두 기관이 함께 해야만 철도, 대기업 유치, 또 결혼 및 저출산을 개선과 같은 중점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협력하여 우리 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일러주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안성시의회가 요소야대로 집행부와 대립도 있었고 또 당과 갈등도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실 건가요? 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정 발전의 동반자이므로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한 것은 비판과 시정을 통해 안성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집행부의 갈등 상황 속에 생기는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정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 안건을 처리하느라 밤 12시가 다 되어 회의를 마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또 유가족 분들을 위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집행부에 이를 제안했지만 집행부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일, 민선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민선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체육대회 명칭을 각 종목별 체육대회로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안성시 체육회에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시위했던 일이 머리에 스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영문도 모르는 채 어느 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쓰레기 대란이 그것입니다. 단체는 집회를 통해 안성시의회에 항의했고 저와 시의원들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도심 거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인근 시군 소각장에 찾아갔을 때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오해도 풀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에게 잘못을 미루고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네, 최근에 그 이장 협의회선가 그 의원들 명패를 빼라고 했다는데 그런 말이 왜 나왔으면 혹시 그걸 의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이제 어느 면을 인사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시 이장단 협회 이제 부회장님이신데 잠깐 뵙자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방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먼저 저는 그 저한테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장단 협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 우리 이장단에서 의원님들 명패를 그 안 놓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면 잘 이제 해결이 됐잖아. 네. 해결했는데 지금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 명패 놓으실 테니까 다시 오시라든지. 네. 아니 뭐 오지 말랬다는 죄고 또 어떤 이장님은 왜 안 오느냐, 그 회장님들은 왜 안 오느냐고. 이제 후반기 의장이 네. 다 그 거론이 되는데요. 네. 우리 의장님이 어떻게 후반기 의장님을 다시 연임하신다는 그런 얘기들도 돌고 어때 의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뭐 못 들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또 뭐 해야 되지 않냐 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가서 좀 봐야지 뭐 지금부터 뭐 후반기에도 뭐 아니 뭐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기회가 또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지 뭐 지금서부터 뭐 의장을 뭐 작업을 한다 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 그 없어요. 네. 기회가 되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네. 하시면서 그 아쉬운 점을 아쉬운 점은 이제 네. 1년 동안 그래도 저는 서로들 의원들끼리 편히 좀 의정 활동을 좀 잘 하고 뭐야 저기 서로들 뭐 화합하면서
같이 뭐 소주도 한잔 해라 가고 뭐 이렇게 해고 뭐 우리 이제 뭐 해담한테 우리 연수도 좀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이게 서로들 뭐 의원들끼리 뭐 상대 의원들도 이렇게 또 뭐 비방해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는 또 역적으로 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들 불편한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리당략에 조금 미치질 않았나 이제 그런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이제 정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아, 네. 또 뭐 백가치로 나가고 뭐 그렇죠. 전체 좋지 않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고 저도 이제는 이제 삼선 의원이지만은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이제 그 이중대가 됐었어요. 네. 뭐 시에서 시키는 분 시킨 대로 해고를 했는데 요번 우리 8대에서는 우리 거수기는 안 해갔다. 의원님이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네. 어쨌든 화합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아유 화합을 해야죠. 선생님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